멕시코 북쪽 지방 신화적 고향인 아스틀란에서 14세기 초에 이주해 내려온 아스테카 사람들은 테스코코 호수의 테노츠티틀란, 지금의 멕시코 시티에 정착했다. 정착 후 주위 도시 국가인 테스코코, 툴라코팡과 삼각 동맹을 맺고 중앙 고원의 중심 국가로 성장했다. 아스테카는 그들 스스로를 메시카로 불렀고, 이 이름은 현재의 국명 멕시코와 수도 멕시코 시티로 이어지게 되었다. 아스테카는 멕시코 고원에서 발달한 인디오 문명으로 1520년 에스파냐가 침입하여 멸망했다. 기원전 1500년경 태동한 올메카 문명을 시작으로 긴 문화적 전통을 자랑하는 이 지역에는 다양한 문화와 국가들이 번성하고 사라졌는데, 이 가운데 아스테카는 원주민이 세운 최후의 국가였다. 이 원주민은 2만 년전 빙하기 기간에 시베리아에서 베링해협 육교를 건너 알래스카 북미 대륙을 거쳐 멕시코까지 남하한 사냥꾼 유목민인데, 몽골 반점이 있고 까만 머리칼의 우리 민족 계열이다. 아세테카 이전에 멕시코 중앙 고원에서 번영하였던 도시 국가인 테오티우아칸과 톨테카의 문화를 모방하며 아스테카는 이 지역의 통치를 정당화했다. 테오티우아칸을 신들이 사는 도시로 믿었고, 그래서 아스테카는 신성한 물품을 찾고자 이 도시를 발굴하였고, 거기서 찾은 보물들을 신을 위한 제의대에 바쳤다. 멕시코 시티에서 북동쪽으로 40km 떨어진 테오티우아칸에는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유적이 있는데, 이 거대한 피라미드 계단식 유적은 고구려의 계단식 적석총인 장군총과 흡사하다. 테오티우아칸 유적은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선인장의 열매와 줄기는 음식으로 먹고, 가시는 피를 바치는 희생 제의에서 사용되었으며, 아스테카의 상징인 멕시코 국기에 하늘에서 가장 전능한 동물로 태양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독수리가 자상과 재성을 상징하는 뱀을 물고서 선인장 위에서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1995년 안데스 산맥 6,700m 정상 부근에서 고대 잉카 제국 때 소녀의 미이라가 발굴됐는데, 아즈텍 제국 당시의 인신공장 재물로 밝혀졌고, 미국 게놈연구소 검사에 의하면 유전자는 한국인에 매우 가깝다고 합니다. 아스테카 문화에 남아있는 생활 풍습에는 우리와 비슷한 것들이 보이는데, 특히 윷놀이와 즐기는 모습이 눈길을 끌고, 침을 나를 때는 우리처럼 찌개를 사용했고, 여성들은 머리 뒤에 쪽을 짚고 비늘을 꽂았으며, 남자들의 부족장들은 상투를 틀고 흰 두루마기를 입었고,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묻고 고굴하며 우는 모습의 여인들과 장례의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귀중한 돌이라는 작품은 이름이 찰치우스 의테스인데, 멕시코 하이에르 마린 유명한 조각가, 세계적인 조형 예술 작가의 작품이네요.
즐겁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힐빙 낭만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